하나님 말씀 4등전 12장입니다 4등전 12장 24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더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황무한 땅을 상속으로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아,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한국 교계에 많은 영향을 입혔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예비타예가 아니라 핸들이다. 어,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차에 예비 타이어들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그 예비 타이어가 내가 차가 가다가 빵꾸 나면은 갈아 끼우기 위해서죠. 어, 거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문제 생기면 예비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처럼 누구나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비 타이어가 아니라 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를 앉자 말자 시동을 걸고 갈 때에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핸들입니다. 핸들을 놓는다면은 차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문제에 당하면 기도하는 그 수준 말고요. 지금도 기도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준비하시고 축복해 가시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많은 생각들 합니다만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 속에 있지 말고 기도 속에 있으라는 것. 그러면 지금도 기도 속에 있게 되면은 말씀이 살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 속에 지금도 있게 되면은 이런 모든 삶 속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도 나의 모든 삶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가 잘안 된다 또 전도가 잘안 된다 또 말씀이 잘안 붙잡혀진다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는 기도, 기도 응답이 없고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사람으로 알수 없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 속에 있는 자는 이 부분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와 사건과 어려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문제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마는 계속 반복했던 찬양이 뭡니까? 나를 넘었어. 나를 넘었어.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머물러 있어요. 자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들, 시간표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구절구절마다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냐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 속에 있다면 진짜 지금 기도 속에 있는 자라면 불신앙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농아부에서 금요 기도 회 전에 찬양을 했죠, 특송을 했는데 우리 금요 기도 회때마다 메시지 받기 전에 교구별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기간별로 특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금요일에는 그저께는 농아부에서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찬양에 함께 참여하면서 마음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면 농아부 특수 분야 아닙니까? 근데 찬양하는 한 가사 한 구절구절이 제 마음에 고개가 끄떡해지면서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예배 전에 불렀던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도날 이것이 믿네. 여러분, 나를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다라고 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실까 요렇게 생각하는데 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크다했어. 나를 향한 계획 우리는. 하나님 내 자신의 계획 어떤 것일까? 나름대로 기도 속에 찾습니다. 그런데 내 지혜로 청량 못한다 했어.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라고 했어. 항상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지게 돼있어.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아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답답하고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역사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 속에 있으면 그 고백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란하게 모든 성도들 문제당하면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요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로, 늘 기도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 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역사와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걸 좋아하고 응답이 일어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것. 그게 응답이고 그게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인마누엘이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응답이 뭐냐?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가장 큰 역사가 뭐냐? 인마누엘입니다. 인마누엘이 나의 응답이고 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소망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나만의 시간에 인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므로 말암 아마 나만의 시간에 개인이 인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즘 이 시대를 가지고 여러분 중독의 시대를 하죠. 중독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은 뭔가 집착되어 있습니다. 집착되어 있다가 분열이 오게 되고 분류로 오게 되면서 결국은 어느 한 부분에 중독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착 치유되든 안 되든, 중독 치유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집착을 넘어서는 24, 25, 영혼의 집중 속에 들어가라 했어요. 이 시대를 중독 시대라 합니다. 집착으로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분열이 오고 집착에, 집중독에 빠지는데 우리가 중독이 치유되든 치유 안되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중독 치유되기로 말하는데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는 집착을 넘어서는 24와 25와 영원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했어. 참자에서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조그만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쉽게 거기에 이미 그 부분에 사단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빠져들어요. 그럼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거는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24, 25, 영혼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언제 내가 거기에 빠진다 할 정도로 아예 생각이 안 나야 합니다. 그 정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아예 생각이 안날 정도로 참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비밀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시는 인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므로 지금 또 기도 속에서. 있는 자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응답으로 볼수 있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응답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지금도 기도 속에 있으면은 문제가 응답으로 누려지게 돼 있어.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계획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도행 12장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줄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기도의 비밀을 지금 또 기도 속에 있었느냐? 기도의 비밀을 누렸느냐? 천사 와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근데 지금 잠자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12장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이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가지고 자고 있었어요. 우리늘 성경을 읽으니까 아, 당연히 그렇겠구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미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죠. 6월절 이후에 베드로조차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옥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을, 발을, 발을 뻗고 잠잘 수 있습니까? 조그만 문제만 와도 우리는 잠, 밤잠 슬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평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인만회를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큰 일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여러분, 5절, 12절 좀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기도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지금 또 기도 속에 있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여 다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형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 앞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로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가 누리는 지금도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로 전도자들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지금도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에게 오는 어려움에 속지 말라는 것. 전도자에게 오는 어려움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 똑 바로 봐야 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유대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사마리아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 8장까지 이어지는 역사였죠. 그런데 복음이 전거되는 것도 전거되어지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거되는 그 현장에 반대로 핍박과 어려움들도 계속해서 더욱 더 강해졌다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헤로당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게 되죠. 그게 오늘 일진하는 1절 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를 죽여 가지고 복음 전파를 막도록 하는 전략 사단의 전략이죠. 그런데그 일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로왕은 유대인들의 마음과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를 잡아 가두었습니까?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게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럼 무교절이 지나서 6월절 이후에 백승 앞에서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네 명씩 네 패에게 옥을 지키도록 베드로가갇혀진 옥을 지켜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승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초대교에 큰 위기와 얼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베드로조차도 죽음을 맞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새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잠을 잤어 어느 정도로 깊이 잠을 잤느냐 아예 천사들이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질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니까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베드로에게는 문제가 안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위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상과 황 얼음 속에서 두루하지 않는 비밀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모든 전도자에게... 어둠과 핍박은 항상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움들이 있느냐? 왜 예수 믿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느냐? 여러분 진짜 성경에 보면은 전도자들 보면은 복음 증가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하는 어움과 핍박보다도 더큰 핍박과 어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나 스디 전도자 바울 어느 정도로 자기가 얼음을 당했느냐 고르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40에 가난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그다음에 세번태장으로 맞고 돌로 한번 맞고 세번 파슨하고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세 번이나 파슨되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26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삶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만난 삶이 전도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은하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말씀 속에 있을 때에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박해와 어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박해와 어려움이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 은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은약이 없으니까 문제. 어려움 당하고 박해 당하면 그 문제 어려움 속에 같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어려움과 핍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안고 숨을 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들도, 사건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과 사건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속에 대한 면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려움과 핍박 문제들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숨겨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지금 툭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역사가 계속 되어짐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르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봐야 된다라는 것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중량선 속지 말고 똑바로 봐야 된다라는 것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다는 거, 속지 말고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망한 경비 속에 있던 베드로의 새 사슬이 벗어지게 되었어요. 6절, 7절에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까지 이르는 시내로 통하는. 세문까지 인도되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조차도 그게 환상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요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를 놓고 기도하는 그 때에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결국 그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 나오게 되고 시내로 통하는 수문 세문까지 인도받는 그런 사실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베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비상사역을 통해서 귀중한 문들을 열어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당장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헤롯이 죽이려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죽이려는 그 전날 밤에 시간표죠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집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응답하심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응답하심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심부름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에서 10장에 보면은 10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네게 찾아왔다 했어 그런데 12절에 보면 은 중요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 시간에 이미 그게 응답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네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계획을 찾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위기를 당한 그 상황 속에 며칠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조 그 전날 밤에 응답으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그 전날 밤에 또 한번 지난 금요일날 수요 금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말씀을 좀 태폴 하나구의 지구에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서 가 그게 꿈을 해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되냐?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에 왕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꿈 해석해 준 그것을 숨겨 두었다가 덜추어 내서서 결국 왕 앞에 서서 꿈해서가는 거로 왕에게 답을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숨겨 두었다가 기도해 놨는데 숨겨 두었다가 덜추어 내셔 가지고 감추어 놨다가 덜추어내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만의 괴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 모르데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 왕 앞에 나가라 했어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삼촌의 말을 듣고 내가 왕 앞에 갈 것인데 온 백성이 나를 위해서 3일 검식기도에 달라 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전체 3일 금식 기도하면서 결국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왕이 왕궁을 거닐다가 역사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이 안 와서, 늦은 밤에 잠이 안 와서 왕궁을 거닐, 거닐다가 역사책을 발견하고 그 역사책을 읽는 가운데서 모르데게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한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나라를 이루게 한 일에 대한 기록을 본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놓은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감추했다가 드러나기도 하신다라는 거. 숨겨놨다가 드러나기도 하신다라는 거. 그 시간표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은 서쪽에서 진행될 수도 있어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다른 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줄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응답으로 와질지 우리는 알수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상순이 나무 숲 아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이었어. 롯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장사해 가지고 거부가 되었어.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었고. 롯과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상관없이 오게 된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도자가 되었지만, 롯은 완전히 실패하는 역사가 상관없이 오게 된 전쟁 때문에 롯은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기도 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꿔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성취되는 말씀 속이자입니다. 그러 반드시 기도 속에 있다면은 성취되는 말씀 속에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그 신부름을 누가 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데 안 믿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은 그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깜짝 놀라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합니다. 내가 베드로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로데라는 아이. 여자 아이 이름이 나옵니다. 들어가서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이게 미쳤구나. 베드로의 천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의 천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쳤구나. 그런데 결국은 초대교에 기도하던 사람을다 보고서 완전히 놀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비상사역을 시작할지 의리는알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여름 배경에 신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0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말씀의 소리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듣는다 했어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이야기했어요. 그말씀이 성취되는 곳마다 누가 있느냐? 천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천군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들을 때마다 이 시간 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실지로 믿습니다. 출애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인도하던 주의 사자가 홍해 앞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뒤편으로 옮겨졌다 했어요. 모세 뒤편으로 옮겨졌다 했어. 주의 사자들이 열왕기하 19장 38절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벽을 향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그 밤에 이 밤에 주의 사자가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치고 결국은 송장이 되어버렸다 했어. 누가 하신 이들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들이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게시록 8장 3제로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금향류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고 나가고 하나님부터 받은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신분으로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천사들이에요. 그 역사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도 기도 속에 있는 자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결국은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말씀이 역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현장에,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현장이 변화될 수 없어요. 현장에 바꿔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현장에 선포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보면 은 "에베소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은 "마술사, 그래서 이 마술사 바예스라는 이 마술가사가 총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겠는데 그 연장의 복음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 선포되어지니까 총독이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사도행 16장 16절 18절에 보면저 많은 귀신들린 요정 온 동네를 사로잡고 있으면서 점술에 빠진 동네 거기에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서 복음의 메시에 선포되어지니까 그 귀신이 뜨나더라 말씀했어. 우리의 현장의 변화는 기도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변화도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뭔가 교훈하잖아요. 뭔가 잔소리하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우리의 각인을 바꿔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진짜 우리 자신이 잔소리로, 교훈으로, 지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 그게 개혁주의적인 인간론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 기도 안에서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오늘 24절에 위기를 당했는데 그들은 그래도 감사한 거죠. 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오히려 기도 속에 있던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길을 기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시간마다 하늘 말씀 속에 있는 자로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먼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 모든 현장에 추구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냥 축복된 응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기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될때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여러분 속한 지역, 여러분 산업 현장,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당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전도자들로 기도 속에서 말씀의 성치를 보는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 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